검찰은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개인용 PC나 휴대폰도 포함되나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특혜 취업 관련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 가짜 제보를 당해 보고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제보 조작에 윗선의 개입이나 방조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전 최고위원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이 씨의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톡에 대한 내용도 와 이게 진짜 리얼하게 진짜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녹취록이 왔는데 그거 역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사실이죠. 검찰은 지난 26일 긴급 체포한 이유미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보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국민의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